브라보. 야, 뒤에 한번 보세요. 알프스 같은 문경이 왔습니다. 여기서 뭐 바캉스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준비를 또 했네. 제작진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문경에서 준비는? 저 준비 자주 엔캉스. 하네요. 네. 엔캉스네요. 그 도장을 여기 찍는 거예요? 아, 세 가지가 있네요. 네. 스탬프 투어예요. 감동이에요. 제가 또 바캉스 못 간 거 알고. 토론 씨도 준비 많이 했네요. 가겠습니다. 그럼요. 옷도 빌렸어요. 빌린 거 같아요. 걸어 가야 되나? 핫도그 가는 거 아니에요? 문경 바캉스 좋죠. 키워드 비상 첫 번째는 레캉스입니다. 어? 이리로 가면 되나? 어우, 제법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많이 있네요. 네. 여기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곳입니다. 예. 처음 패러글라이딩 타보신 분들 오시면 아시죠? 패러글라이딩 해드리고 전문가랑 동성으로 해서 비행을 해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잔 드시고 제가 선물이에요. 네. 아, 이거 마셔도 시원한 네 바캉스 아까 마셔도 네, 되시라고 빨대를 달았어요. 예, 예. 네. 오. 네. 이거 시원합니다. 드시면 저 여러 번 태워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먹으면 태워 진작 얘기를 하시지 안 마실 수 있는데. 그래도 늦게 이야기 드렸어요. 아유, 네. 뭐 어쩔 수 없네요. 비행하러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면 되나요? 예, 예. 네, 같이 가시죠. 예. 네.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경북 문경에 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초록빛 싱그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무더위를 잊게 하는 풍경, 이 청정 자연을 제대로 만끽하려면 조금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차를 타고도 제법 갔는데 이렇게 또 걸어서 올라가야 되네요. 조금만 걸어가면 이렇게 높을지 몰랐어요. 막상 올라오니까 엄청 높죠. 몇 미터? 여기가 해발 높네요. 866입니다. 866m. 예. 뭐 흔하게 아파트로 하면은 한 330층 정도. 들으셨어요? 330층이요. 네. 하늘에 맞닿아 있는 하늘의 언덕이 온 느낌이에요. 뭐 오늘 기상도 좋고 경치도 좋고 뭐 나를 잘 맞춰서 따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면 돼요. 편하게 타시고. 예. 이제 바로 타는 건가요? 바로 이제 타는 거예요. 와, 정말 땅보다 하늘이 더 가깝겠네요. 네, 저 겁먹은 거 아닙니다. 군대도 다녀온 진짜 사나이예요. 아파트 330층 높이쯤은 거뜬하죠. 근데 제가 진짜 몸이 더워서 그런 건 아닌데. 숨길 수가 없나 봐요. 대표님 경력은 어느 정도? 제가 여기 대표이긴 한데 네. 비행병원이 이렇게 많이 안 돼가지고 남태원 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뭐 저도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 실제로는 29년 뭐 정도 됐어요. 실수한 적은 아직은 없어요. 대표님이 영업하셨네요. 와, 김철원 씨가 높은 곳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떨고 있잖아요. 바로 가는 거예요? 자, 네. 몸만 맡기면 됩니다. 떴어요, 떴어요. 우와. 뜨기 전이 힘들죠. 뜨고 나면 뒤가 엄청 잘 보여요. 날아가는 거예요. 저기 날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들어. 아, 그림 같아요. 제가 하늘을 걷고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잖아요. 높이 나는 사람은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동안 마치 끝없이 펼쳐진 초대형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김철원 씨가 겁많기로 유명한데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나요? 네, 정답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겁은 많은 편이지만 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동안은 경치 좋죠. 또 바람 시원하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몇 분 정도 타는 거예요? 보통은 짧게는 7, 8분 정도 타고요. 바람을 타면 20분 정도도 탈 수 있어요. 네. 그림이 제법 나쁘죠. 예, 잘 내려왔네요. 귀한 짜릿한 것도 있는데 오히려 하늘을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어요. 푸근하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거는 진짜 직접 한번 타보셔야 돼요. 아, 성공! 백문이 그려일기네요. 한번 네.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근데 얼굴이 좀 하얘진 것 같아요. 아, 제가 원래 좀 하얀 편이에요. 문경 레캉스 클리어! 아, 일단 하나 했어요. 세 개 중에. 키워드는 환상. 이번에 마캉스입니다. 마캉스. 휴가 땐 자고로 놀고 먹어야죠. 하지만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는 법. 검색에 검색을 거쳐서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네. 아니, 문경에서 유명한 화풀이 있다 해서 왔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왜 화풀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직접 생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생면 파스타 집이어서 조금 더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좀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음식을 사진으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고 이제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셔서 바로 드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약을 이제 하고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걸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깨톡으로 네, 네. 이렇게 미리 저도 보고 시킬게요. 어떤 음식이 있는지 네. 그거 주문을 해놓으면 시간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세요. 네.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밀가루 반죽이 가느다란 면이 되기까지 무려 2시간.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젊은 셰프들은 생면의 쫄깃함을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생면을 더 맛있게 만드는 데는 손맛도 한몫합니다. 아, 저렇게 펴서 이게 칼로 아니, 이렇게 보면 삶으면 똑같네요. 일정하기 힘든데 비슷하죠? 굉장히 지금 네. 일정하게 와, 지금 잘 잘하네요. 굵게 하셨어요. 근데 생면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면 같은 경우는 좀 더 식감도 그렇고 기계로 해서 뽑을 수도 있거든요. 생면도 기계를 이용해서 계속 뽑을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손으로 하는 이유는 칼로 썰었을 때의 사소한 것까지 조금 자연스러움과 식감을 좀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칼로 하는군요. 그럼요. 썰고 있습니다. 먹캉스 제대로 오늘 출발하네요. 아, 네. 네, 어떤 음식이죠? 아, 첫 번째 파스타. 눈으로 한번 드세요. 화이트라고 파스타인데 하얗게 만든 고기 파스타라고 해서 화이트라고 파스타예요. 와. 두 번째 메뉴는 카르파초인데 이탈리아식 육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 한우에 허브를 넣어서 센 불에 구워 얇게 저밀었어요. 아, 세 번째는 감자로 만든 뇨끼인데요. 이탈리아식 수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가게에서는 감자 느낌을 많이 살린 뇨끼예요. 어떤 거부터 먹어야 될지 좀 고민인데요. 아, 네. 카르파초 먼저 먹어보는 게 좋아요. 맛있는 음식은 언제나 옳습니다. 흔히 먹어볼 수 없는 이탈리아식 육회. 카르파초는 그야말로 별미고요.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화이트라고 파스타와 감자의 풍미가 살아있는 뇨끼까지. 이게 바로 휴가의 품격을 높여주는 맛이죠. 저 화면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네요. 저는 입으로만 빨려 들어요. 하나남은 욕기로 함께하고 싶은 까지 마지막 한 입까지 싹 비우셨어요. 네. 클리어. 감사합니다. 짠. 문경 맛있는 먹캉스 클리어. 마지막은 옥캉스. 키워드는 환상입니다. 마지막 바캉스. 한옥에서 즐기는 옥캉스. 옥캉스가 나를 부르는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문경에. 아, 네. 머무르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아, 맞습니다. 옥캉스 즐기러 왔거든요. 여기가 바로 옥캉스의 성지인데요. 게스트하우스 겸 카페입니다. 한옥이 처음부터 손님으로 북적인 건 아닙니다. 건물은 1800년도에 있는 고택을 그대로 개조를 해서 만든 겁니다. 와. 옛날 자재를 그대로 사용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고쳐서 사용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100년도 훨씬 넘었네요. 커피 단장하면서. 네.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네네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금방 준비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 한옥과 선글라스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아,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여기서 진정한 휴가를 즐깁니다. 야, 자연 바람 맞으면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뭔가 좀 힐링이 되네요. 네. 여기 나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손님들이 옛날 집 찾아온 것 같다고 좋아하세요. 아니, 어떤 음식이 돼요? 이거는 문경 찹쌀 인절미로 만든 떡앞풀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문경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일등. 문경 곡식 팔곡으로 만든 미숫가루예요. 오, 그러니까 네. 보기는 일반 와플인데 이 안에 이제 인절미가 있는 거예요. 와, 보이죠. 저희가 한옥이랑 맞는 디저트를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들어오다가 보니까 직원분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좀 낮더라고요. 네, 저희가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고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시골로 들어오면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받아서 여기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게 됐어요. 연령층도 다 비슷하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자꾸 좀 시선이 힐끔힐끔 밑으로 가서 아, 한번 드시면서 네, 한옥이니까 네. 어디서 좀 쉬세요. 네. 오래도록 비어있던 공간, 청춘들은 이 한옥을 문경의 아름다움과 여유로 채웠습니다. 잘 먹네요. 아까도 많이 먹었는데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바캉스인 것 같아요. 굳이 뭘 안 해도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게 힐링이잖아요, 그죠? 이제 진짜 힐링하러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휴. 아, 스탬프 안 찍었네요. 가만히 있어봐. 에이, 그냥 제가 찍을게요. 문경 바캉스 오캉스. 스탬프도 어디서 받아왔어요? 미리 챙겨뒀어. 레캉스 그리고 먹캉스 오캉스까지 클리어. 저는 이제 잡니다. 휴가를 못 가서 속상하신가요? 이미 휴가를 다녀왔는데도 아쉽다고요? 그렇다면 문경으로 오세요. 이 세상의 모든 바캉스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